그래도 기억 찾아 부모 만났으니 다행이네. 아이고,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하늘도 못 막지. 내가 우리 준상이 만난 것만 봐도 그렇고, 나도 하늘이 도와서 우리 손주를 만난 거지. 저가 아니었으면 나하고 준상 아범이 어찌 살았을꼬. 준상아, 앞으로는 안 좋은 일 마음 다 털고 둘이서 힘 모아 일해. 본부장으로서 지원 아끼지 말고. 네. 한 선생도 우리 준상이 좀 잘 좀 봐줘요. 나한텐 아, 정말이지 기하디기한 손주라오. 네 자리로 돌아오겠다고 하더니 이런 거야?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가족 찾았다고 하면서 사람 질리게 만들고. 난 그냥 내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온 거야. 그리고 사실은 어머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. 돌려서 말할 필요가 뭐 있어. 지금 말해, 네가 윤준상이라고. 네가 해. 네가 스스로 말하고 정리하라고. 할머니도 아버지도 널 끔찍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미안해서라도 네 손으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. 이렇게 버티다가 저분들의 알기라도 하시면 그때는 그 충격 감당할 수도 없을 테니까. 하나만 묻자. 그날 밤 나를 불 속에서 강으로 데려다 주신 분이 있어. 그분 어디 계셔? 그분 외쳤는데. 내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말해주지 않으니까. 그분이라면 알고 계실 것 같아서. 대답하기 싫으면 좋아. 그분도 내가 찾는 수밖에.